쇼미더코민. 오늘은 연희동 태창 패밀리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소규모의 그리고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아파트를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적합할지 아닐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가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후순위로 생각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연희동 태창 패밀리 아파트를 이제 매수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상태인데요. 가격을 보시면 거래가 몇 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매매 가격이 2017년 1월에 체결이 됐던 2억 1,600만 원.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전세가 체결이 됐습니다. 2월에 체결된 전세 가격이 2억 5천만 원. 소위 이것은 이제 역전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흘러서, 4년이 흘러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 호가 4억 2천을 제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지 규모가 적은 아파트일수록 중간중간에 거래가 점프가 되듯이 굉장히 많은 시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1차적으로 전세 가격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단지 규모가 굉장히 적고 지금 이 아파트도 19세대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된 아파트는 사실 매매시장에서는 아주 인기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래 빈도가 낮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세 회전율은 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5천만 원으로 상당 기간 동안 변화 없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됐었던 것이죠. 그 전세 가격에 비례한 매매 가격의 적정성을 보셔야 될 텐데 지금 제시받은 가격은 매도가 4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5천에 매도가 4억 2천만 원. 보통 정비사업이 예정된 그런 주택이 아닌 한은 사실 전세가율이 너무 떨어지는 상태인 것이죠. 매수 대상으로서 아주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매수를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다른 단지를 먼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뭐 19세대 혹은 뭐 30세대 전후 이런 소규모 단지를 이루고 있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각 지역마다 대부분 몇 개씩은 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아파트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 상황이라면은 몇 개의 아파트 단지를 미리 후보에 올려놓고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고려해서 내가 가장 유리한 가격 하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선별해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가까이 이 고은산 서측에 얼마 전에 도심 공공 복합 사업 대상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니더라도 가깝게 있어서 나도 좀 후광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비 대상 사업지로 명확하게 선정된 곳과 선정되지 않은 곳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옆 동네에서 개발이 진행이 되면 이 동네에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항상 잘못된 투자를 하시고 실패에 이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낡은 단지 규모가 적은 아파트를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실 때 요즘의 그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 있어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1차적인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 구역이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구역 둘레를 6m 이상의 도로가 둘러싸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남권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례로 강남구의 현대타운이라든지 서초의 낙원청광 영립, 뭐 소규모 재건축에 있어서는 서초중앙하이츠도 꼽아볼 수가 있겠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도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문의하셨던 이 태창 회미리 아파트 인근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도로 조건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고, 내가 직접 판단하기가 어렵다,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소규모 아파트 매수할지 말지 다른 지역에서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서울 전화 0270-6888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